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발음을 잘해주셨는데요. 오늘 오파부에 대해서 현재 그 현황에 대해서 한 20분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순서는 뭐 프로그램 서머리부터 해서 전체 개발 일정하고 좀 현재 개발 현황상 나온 그 결과들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파브 테크놀로지 데몬스트레이션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뭐 영어로는 명명했는데요. 이게 테크놀로지 데몬스트레이션이지 여기서 개발된 결과물을 그대로 실용화하는 R&D 사업은 아닙니다. 먼저 오파브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밑에 약간 연한 파란색으로 설명되어 있듯이 옵셔널리 파일로티드 퍼스널 에어비이클의 약자로 탑승 조종사가 타서 조종을 할 수도 있고 알패스 형태나 또는 풀리 오토노머스하게 무인기처럼 조종할 수도 있는 형태의 유무인 겸용 이제 항공기를 조종 방식에서 이제 우리가 옵셔널리 파일로티드 오파브라고 부르고요. 현재는 이제 카리에서 주관해서 개발하는 eVTOL을 그 명명하는 약간 고유 명사화돼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파브. 그래서 이 오파브 기술 개발 사업의 목적은 먼저 이 핵심 기술, eVTOL에 쓰이는 핵심 기술에서 분산 전기 추진 기술과 그다음에 자동 비행 제어 기술, 이 두 가지가 이제 키 뭐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개발해서 비행 시험까지 해 줘야 이제 TRL6까지 우리가 기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탑재해서 기술 개발 비행 시험을 해줄 수 있는 eVTOL 데몬스트레이터를 개발하는 게 이제 산업부 쪽의 그 기술 개발 목표가 되겠고요. 그다음 그와 연계해서 우리가 인증 기준, 기술 기준화한 또 적합성 입증하는 부분의 인증 기술 부분, 그다음에 세이프 플라이트를 위한 우리가 자동 비행 제어 기술 하고 그 다음에 운항 기술 기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는 부분이 이제 국토부 사이드의 사업 목표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밑에 이제 파란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산업부 쪽의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이제 먼저 시스템 스펙 또 프라임 아이템 디벨롭먼트 스펙 등의 스펙들을 제너레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디자인도 하고 어널리시스도 하고 테스트 앤 이벨루에이션을 하겠죠. 그 다음 그라운드 테스트 하고요. 플라이 테스트 하고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하고 그 다음 그라운드 이제 무인 모드가 있기 때문에 그라운드 컨트롤 시스템을 개발하는 부분도 있고요.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개발하는 부분이 이제 산업부 부분의 역할이 되겠고요. 그와 연계해서 국토부 사이드의 연구에서 이제 서티피케이션 베이시스 인증 기준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컴플라이언스 체크하고 베리피케이션 해주는 적합성 입증을 하는 부분들 그 시제기를 개발하면서 하나하나 아티클에 대해서 적합성 입증을 해주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에어워디니스 스탠다드의 드래프트까지 국토부 과제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하사에서 발표한 SCVTOL 수준의 에어워디니스 스탠다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테스트 앤 이벨루에이션을 하기 위한 인프라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FCS 부분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운항기술 기준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 마들 해서 우리 코티에서 하는 부분이 이제 국토부에서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뭐 사업 추진 체계는 오른쪽에 이제 파란 부분이 산업부 사이드고요. 보면은 저희 항우위원이 이제 총괄 주관하고 있고 참여 기업으로 우리 카이, 또 현대자동차, 베셀 에어로스페이스, KAT, 두타 테크놀로지 등의 이제 기업들이 참여해서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 국토부 사이드, 저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네 개 세부 과제로 나눠져 갖고, 역시 이제 카리에서 총괄 주관을 하고 있고요. 1세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서티피케이션 베이시스, 또 컴플라이언스 체크하는 부분, 그 다음
테스트 앤 이밸류에이션 인프라 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두 번째 이제 과제에서 그 AFCS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한화 시스템과 휴센텍 또 리얼타임 웨이브 등과 함께 개발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세부 과제가 바로 이제 키아스트 우리 안전기술원에서 수행하시는데, 이제 건국대와 함께 안전성 검증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운항기술 기준에 대한 부분을 맡고 있고요. 네 번째 과제가 이제 코티 교통연구원에서 맡고 계시는데 서비스 모델 부분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기관 간의 그 수행하는 부분이 서로 그냥 단독으로 수행하는 게 아니고, 밑에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한꺼번에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일정을 보시면은요, 저희가 새로운 형태 UAM을 위한 eVTOL, 이 새로운 형식의 타입의 항공기를 개발하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신속한 개발을 수행하는 거를 개발 일정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19년 4월부터 사업을 착수해 갖고 저희가 시스템 리퀘어먼트 리뷰하고 시스템 디자인 리뷰를 바로 1차 연도에 다 끝냈고요. 그다음 2차 년도 중반에 이제 프릴리미너리 디자인 리뷰 기본 설계 검토를 마쳤고, 작년 3월에 이제 크리티컬 디자인 리뷰 상세 설계 검토를 마쳐서 현재 이제 제작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풀 스케일 프로토타입 데몬스트레이터 650kg급에 대해서 현재 제작을 하고 있고요. 올해 6월경에 이제 테스트 레디니스 리뷰 TLR을 거쳐서 9월에 퍼스트 플라잇 레디니스 리뷰에서 FFRR을 거치고 나서 빠르면은 지금 10월경에 저희가 이제 초도 비행을 하는 목표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23년까지 무인 모드 비행 시험을 충분히 수행하고 안전성이 검증이 되면 유무인 겸용이기 때문에 이제 안전성 검증 후에 사람이 타서 유인 비행까지 수행하는 걸 목표로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밑에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20년 초반부터 이제 저희가 비행 제어 시스템을 그 비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개선, 제어 법칙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브스케일 모델을 인테그레이션 했어요. 서브스케일에 대한 플라이 테스트를 20년 11월에 최초 이제 초도 비행 성공했고요. 21년 작년 6월에는 이제 우리가 풀 트랜지션에 대한 이제 비행 시험까지 맞춰서 거기에서 개선된 플라이 테스트 소프트웨어 컨트롤 로우 등을 저희가 풀 스케일 그 데몬스트레이터에 탑재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이제 PDR 할 때 사용되었던 자료의 일부를 좀 보여드리는데요. 맨 왼쪽 컬럼에 보시면은 각 항목별 뭐 글씨가 작아갖고 이제 상세한 건 안 보이시겠지만 각 항목별로 이제 서티피케이션 베이시스에 따라서 각각의 MOC를 어떻게 하고 그 MOC를 어떻게 적합성 검증을 입증을 할 거냐 하는 부분들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서티피케이션 베이시스 인증 기준안이 대략 한 150페이지 이상에 저희가 그런 걸 개발을 해서 적용해서 우리가 CJ 개발을 하고 있고요. 중간 컬럼을 보시면은 이제 하중 조건에 따라서 해석적으로 검증해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고요. 아주 센터 부분에 보면은 AVNX의 아키텍처를 어떻게 갖고 가는지, 이건 완전 플라이 바이 와이어 체계이기 때문에 전체 로우 볼티지 라인과 또 하이 볼티지 라인들을 어떻게 이어야 되는지 아키텍처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또 리던던시를 잘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럼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PDR 다큐멘트다 보니까 호버 시의
다운로드라든지 여러 CFD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중이나 공력 성능 측면의 것들을 검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 밑에가 풍동시험, 윈드터널 테스트를 파워드, 언파워드 풍동시험도 하고 그 파워드 풍동시험도 해서 그게 이제 뒤에 이제 뭐 형상이 있겠습니다만 앞에 네 개의 프로펠러는 틸트를 하거든요. 그 틸트하는 조건까지 다 넣어서 저희가 소위 이제 공력 미개수라고 하죠. 각 공력 개수들의 미분값들을 풍동 시험을 통해서도 저희가 얻고 CFD를 통해서도 얻어갔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틸트하는 거에 스무드 트랜지션하는 제어 법칙에 그러한 값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풍동 시험을 이제 다 수행해서 한 바가 있고요. 전체 이제 오파버 뭐 테크놀로지 데몬스트레이터 프로토타입의 설계 결과를 보여드리는데 형상은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 매체에서 접하셨겠지만 앞에 있는 네 개의 프로펠러는 틸트를 하고 있고요. 뒤에 있는 네 개의 프로펠러는 이제 그 리프트 프롭이라고 해서 이착륙 시에만 작동을 하고 순항 시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은 이제 스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형상이고요. 윙은 이제 하이윙 소위 하이윙 해갖고 위쪽에 붙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설계 결과가 이 사업에서 풀스케일로 개발할 원시스의 테크놀로지 데몬스트레이터가 윙스팬이 한 7m 정도 되고요. MTOW 최대 이륙 중량이 650km, 맥시멈 스피드가 240km, 레인지가 60km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장점이 그대로 2인승에서 5인승까지 스케일업을 하면은 이제 이 개발된 기술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데 5인승급을 하면은 바로 옆에 보시는 값과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맥시멈 스피드 340에 레인지가 120 하면은 현재의 EV용으로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갖고 에즈이즈 배터리로 KTX보다 빠르게 서울 대전을 갈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이다. 5인승급이 그렇게 하면은 아마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전체 뭐 특장점 키 애트리뷰츠를 보시면은 뭐 틸트 기술이 쓰이고 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뭐 스러스트 이피션시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뭐 액추에이터나 여러 가지 일렉트릭 시스템 등이 OEI 컨디션, 소위 그 원 엔진 인 오퍼러티브 컨디션에서도 안정하게 우리가 세이프 플라이드 컨티뉴드 컨티뉴드 세이프 플라이트를 할 수 있는 형상이고요. 윙이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이피션트하게 비행을 할 수 있다. 윙 없는 타입에 비해서. 그다음에 아주 이머전시 컨디션에서는 글라이딩도 가능하다. 예, 그런 부분이고요. 리프트 풀업에서 저희가 좀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드래그를 미니마이즈하는 포지션, 스탑 포지션을 CFT로 찾아서 그걸 적용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복합 재료를 이제 대부분 쓰는데 T800급의 국산 복합 재료를 쓰고 배터리의 경우도 국산 배터리 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뭐 무엇보다도 우리가 플라이 컨트롤 소프트웨어 부분이 아주 국내 개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건 뭐 발전 가능성이 엄청 이제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향후 인증을 위해서 DO178C 퀄리피케이션에 준한 룰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뭐 시스템 스펙하고 프라임 아이템 디벨롭먼트 스펙 또 서티피케이션 베이시스의 표지 정도를 보여드리고요. 이 신기술이 적용된 항공기인 eVTOL 오파부의 새로운 기술들이 쓰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광범위한 자료 조사를 통해서 빠르게 이 부분을 정립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는 부분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적합성 뭐 입증하는 부분에 뭐 일부를 보여드리는데요. 저희가 이제 T800급의 국산 복합 재료 물성치 시험부터 다 해서 저희가 왼쪽 맨 첫 번째 컬럼에 위에 보시는 것과 같이 물성치들을 다 해서 이제 설계에 반영하고 있고요. 중간 부분 두 번째 컬럼 윗부분에 저희가 정적 구조 시험을 하기 위한 설계 체고 등등 다 마련해서 적합성 입증 시험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럼 밑에 보시면은 저희가 플러터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적으로 디자인 스피드의 3배 이상 되는 데까지 해석적으로 했을 때 플러터에 문제가 없다. 우리가 설계한 구조 부분이 그런 부분 입증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그 테스트 앤 이밸류에이션 인프라에서 특별히 좀 구축하고 있는 게 고흥항공센터에 전용 수직 이착륙장 한 개소를 지금 맨 첫 번째 칼럼 밑에 그 왼쪽 밑에 보시다시피 구축을 작년 말에 이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두색 불이 보이는 게 항공 등화가 설치돼서 저희가 야간 비행 시험을 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거의 사이즈는 전체 세이프 에리어가 33m by 33m여갖고 5인승급 EVTOL까지 충분히 뜨고 내릴 수 있는 수준의 그 이착륙장을 한 개소 저희가 확보하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국내 기업에서도 고흥항공센터에 오시면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중간에 밑에 하단에 있는 부분이 바로 전기충전 스테이션인데 전기충전 스테이션도 5인승급 EVTOL을 급속 충전할 수 있는 수준의 전기충전 스테이션을 두 개소 고흥항공센터에 설치 구축 완료했습니다. 그게 아마 통상의 우리가 전기 EV용 그 충전 스테이션과는 다른 형태인데요. 저희가 특별히 이제 리퀘어먼트를 주고 그 수직 이착륙장 바로 주변에 이제 한 개소가 있는데 장애물 표면 우리가 VTOL 수직 이착륙할 때 장애물 표면에 저촉되지 않도록 최대한 높이를 낮춰서 별도 개발을 한 전기충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플라이 컨트롤 시스템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아마 뭐 보시다시피 저희가 그 인증 기준안과 시스템 스펙 또 PG에 맞춰서 각각의 항목을 해석적으로 검증하는 부분들을 각각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왼쪽 위에 보시는 거는 이제 축소기를 개발하는 부분이 우리가 플라이 컨트롤 시스템을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는 중요한 아이템이 되기 때문에 그 축소기를 위한 개발하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하나 시스템이 이제 전체 그 하드웨어와 OFP에 대한 아키텍처 부분을 개발을 했고 리얼타임 웨이브가 이제 힐스에 대한 부분을 개발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힐스하고 FCC 다 통합 시험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축소기 저희가 그 비행 제어 시스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운영한 축소기에 대한 초도 비행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0년 11월 초에 이제 됐고요. 이게 이제 44% 축소기이기 때문에 스팬으로 보면은 이제 풀 스케일이 7m니까 한 3.1m 정도 되고요. 전체 중량은 46kg. 그다음 배터리는 2.1kWh. 전체 이제 풀 스케일이 한 33kWh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밑에 하단에 보시다시피 그라운드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안전줄 시험이라고 부르는 타워 크레인에 줄을 매달고 프리 플라이 타기 전에 안전하게 티더드 플라이 테스트 하는 부분에 시험을 했고요. 퍼스트 플라이시 11월 초 고흥항공센터에서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들은 저희 이제 유튜브에서 카리 TV라고 이렇게 키워드 치시면은 거기에 저희가 가능한 최신 영상들을 이제 업로드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풀 트랜지션 앞에 틸트를 이제 풀로 한 게 이제 작년 6월인데 요건 한번 영상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 영상을 좀 틀어주시죠. 네, 소리는 좀 죽여도 되겠습니다. 이게 6월 초고요. 저희가 이제 자동 이륙, 자동 착륙 루틴이 다 들어가 있고요. 포인트 내비게이션으로 이게 축소기의 경우는 저희가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 반경 10km까지만 커버하게 돼 있어갖고 반경 10km 이내에서만 비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데이터 링크가 좋다 뭐 이러면은 이제 이게 전체 레인지로는 한 50km 정도의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축소기로. 지금 보시는 영상도 이제 카리 TV에 들어가시면은 계속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뒤에 있는 후방 풀업이 지금 스탑한 거를 보실 수 있죠. 이게 순항할 때는 리어 풀업을 괜히 돌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드래그를 미니마이즈하는 포지션, 약간 그 정렬된 각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축소기의 최대 속도 125km까지 올라가서 네 다시 이제 돌아오면서 리어 풀업에 돌고 앞에 네 개 풀업은 다시 원자리로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토 호버 하다가 오토 랜딩 하는데 이때는 저희가 자동 이착 착륙 자동 착륙하는 루틴을 개발 중이어 갖고 안전한 착륙을 위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영상 같이 약간 타임슬립 있는 것처럼 편집을 한 거고요.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고쳐서 아주 뭐 스무드하게 자동 이착륙을 하고요. 보시는 스펙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